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자 이날 이재명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자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김문기는 이 하위 직급이라서 내가 채통업계 그 사람 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섞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프를 치면서 이런 대화를 한 거 김문기가 직접 이 카트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문기보다 그 위에 사람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바로 밑에 이 그 유동규 본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아닌 그 밑에 사람이 카트를 운전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기 씨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사람처럼 자 그렇게 말하고 유동규와 함께 이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도 이 수발을 들어야 된다. 자 김문기 처장이 수발을 들기 위해서 같이 쳤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유족들이 이 발언을 듣고 정말 비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법정 발언을 듣고 유족들이 이 김문기 씨의 유족들이 정말 비통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핵심 인물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찾고 조사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측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았다. 이 유동규 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일주일 전까지 김문기 씨는 이재명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월간 중앙과 인터뷰를 했고 자, 오늘 이 발언들은 즉 유족들이 이재명의 마지막 법정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비통했다 하는 것은 오늘 TV조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사실 이재명 때문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가 아니로 그 유족들이 뻔히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문기 씨는 하위 직급이고 그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 김문기 씨 같은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채통이 안 쓴다. 이렇게 말했고 자 시장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서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뭐 아는 척하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시장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나 시장하고 뭐 해봤다.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듯한 이런 발언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김문기 씨 가족이 또 한 번 더 이 가슴에 못질을 받는 이런 발언들이 아닐까. 지난번에도 김문기 씨 발인 날 이재명은 자기 부인과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는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조문도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 아들은 같이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족끼리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 그래서 누구 전화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시장님 전화다 이렇게 말했고 또 딸에게는 아버지가 출장 가가지고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쳤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다 하는 영상 통화를 했고 그게 지금 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골프 치고 낚시를 하고, 자, 이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하찮은 직업, 직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섞거나 이렇게 하면 채통이 떨어진다.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 정말 이재명은 인간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문기 처장 가족들은 이재명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통쾌한 게 아니라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이고 가장이고 또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인데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지금 아주 이상한 이자가 김문기를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모욕 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 남아있는 유족들이 정말로 비통하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법정에서도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하위직이라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 20날 최후 공판에서는 유동규 본부장과 골프를 치는데 그 김문기 처장이 수발을 들기 위해 같이 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발을 들기 위해서. 자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시장 수발을 들어야 한다니. 자 이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서민들 중상층 뭐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왕이고 왕 같은 존재이고 밑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수발을 드는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 이렇게 유동규 법무장은 이재명이 김치장에서 무슨 머슴살이 하는 사람처럼 이 취급을 하고 있다. 기억이 없는데 왜 수발을 이야기하느냐. 본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왜 수발을 그 수발은 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수발한 줄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또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발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재명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재명 보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자, 이재명 보고 옹호하고 이재명에게 굽신거리는 사람, 자, 모두가 함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형님과 형수에게 그것도 아주 이상한 욕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거나 미안하거나 그리고 창피한 줄 모르고 있는. 자, 그 법원, 아니, 검찰에 출석할 때, 지난번에, 자, 이재명이 검찰 앞에서 뭘 읽고 할 때, 그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 도로님, 제발, 그것만은 찢지 말아주세요. 찢재명, 찢재명, 구속하라. 이러니까, 돌아보고는, 쉿!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한 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본인이 얼굴 들고 밖에 못 나갈 텐데. 그런데, 쉿!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는. 그 이자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는 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런 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 자, 거기다가 지지하는 자들 중에 정말 대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자, 별 4개 똥별인지 별 4개도 그 앞에 가면 굽신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과거에 운동권, 학생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비인간적, 아니, 인간성이 파괴된 듯한, 이런 자를, 자, 우르르 보고 모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이지만 그의 인성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고 있습니다. 자, 부정하고 있고, 아니,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사법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고, 판사들도 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이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대한민국의 임금보다 더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자가 아직도 처벌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맞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는데 2년 동안 뭐 했나? 아니, 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원석이가 뭐 막은 것 같다. 이원석은 도대체 검찰총장으로서 뭘 했나? 이런 자도 빨리 수사해라. 이원석도 수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뒤집을 때도 한참 만에 뒤집어졌다. 자, 급기야 남과 북은 통일할 필요도 없고 각각 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전부 다 뒤바뀌고, 지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는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눈을 떠보면 완전히 딴 나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이재명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가혹하게 권력 행사를 해야 된다. 자기가 옛날에 성남시장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 행사는 가혹하게 해야 된다. 자, 정말 놀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또 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친일파거나 이런 사람들은 작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작살을 내야 된다. 그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속보를 접했을 때 일단 처음으로 나는 구형이라서 저는 좀 울컥했다. 이 유동규 씨를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앞으로는 땅 밑도 좀 보고 하늘도 좀 보고 살면서 최소한 돌아가신 분들한테 애도하면서 인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 이야기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땅 밑도 뭐 하늘 볼 쳐다볼 것도 없이 바로 독방에 감옥에 쳐넣고 자 평생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이재명의 아주 가혹하게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작살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